2년 우유이면 월드 세계 음식 위기가 끝난 다음에 2년 있다가 왕자 어디 뭐 왕자? 왕자. 아 프라미엄. 프라이트. 가격. 네. 가격 뭐 가격? 음식의 가격이 네 뭐야 위험하게도 높아졌죠. 어디서? 디벨로핑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에서.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는 거야? 음식의 부족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유엔에 따르면,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가격, 근데 뭐의 가격? 대부분 음식 가격이 증가됐는데 대략 22% 증가됐죠. 과거에, 지난해. 그리고 요 많은 가족들, 가난한 나라의 가족들은 쓰는데 거의 70%의 그들의 수입을 쓰는 거지. 어디다? 음식에다. 뭐하는 반면에 하나의 원인이 야기하진 않는 반면에 뭘 야기하잖아 부족, 이런 부족을 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최근에 가뭄을 비난하고 가뭄을 탓하는 거죠. 그리고 미스가이드 잘못 이끌어진 경제 정책 같은 것을 비난하고 그리고 높은 수요 작물에 대한 수요를 탓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연료를 있어서의 사용하는 작물에 대한 높은 수요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지를. 네, 정확한 거, 맞는 거 찾는 거, 그죠? 네. 컨트리뷰트 이거. 컨트리뷰트 어디지? 컨트리뷰트 기여하다고. 최근 가뭄이 야기하지 않았다. 음식 부족을. 그건 아니지, 그치? 10원. 음식 가격이 증가했다. 20% 넘게. 네, 22%니까 20% 넘게 증가했네요. 오케이.